여러분들 줌상담소가 리뉴얼 됐죠? 저희가 미리 검토한 뒤에 아주 심층적으로 상담해주는 업그레이드 줌상담소 여러분들 첫 번째 이지웅 학생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순서가 먼저 생기부터리 본인의 생기부 중에 주요 사항들을 점검할 거고요. 지웅 학생이 구글 폼에 입력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지웅 학생의 워딩으로 직접 듣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최종 진단을 옆에 있는 민영쌤이 해주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생기부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결사항 보는데, 야, 1학년 때 많이 아팠네. 내병에 질병 그 결석이 있네요. 요거 좀 그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염 수술을 한다고 4일 결석을. 질병은 괜찮아. 질병 결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큰 포인트 좀 발견하기 좀 어려웠다. 다음 수상 경력 생기부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학년 때 골든벨을 하셨어요? 말만 골든벨이지 경시대회라 가지고. 아, 오히려 창의력 느낌이 아니라 실제 교과 내용에서 좀 문제가 나왔다? 네, 그 OMR까지 마킹하는. 아, 거의 제2의 좀 그 내신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일단 모범학생 표창이 학업 부문에서 받았는데 1학년 2학기 때 저건 선생님이 줬나요? 저거 왜 줬는지 모르겠어. 일단 굉장히 좀 특이한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빨까지 잘 털어요. 자, 1학년 2학기 때 사회과 통합 토론 한마당. 와, 이것까지 3위를 했는데. 와, 1, 2학년 중에 3위. 이러면 이제 선배들하고도 경쟁을 했을 텐데. 그치, 그치. 오. 잘했어. 야, 대회까지 야무지게 좀 챙겨주고 있고. 눈에 띄는 게 이제 AISW 창의와 해커톤 대회인데, 안철수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상 이름이 공감상인데. 입상이지, 입상. 아, 이거 작년급인가? 작년에는 저게 원래 도대회인데, 도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어가지고,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냥 나갔는데,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그치, 공감상은 사실상. 그래도 붙여주네, 근데. 아, 그치. 생기부 한자를 붙여주네. 그치, 그치. 그리고 이제 팀 매스 챌린지까지. 수학 잘해요. 사실상 이 정도 수상 경력이면. 좋지, 좋아. 수상 경력 좋아. 고2 때 이제 수상을 하나씩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뽑는 거에서 좀 우리 친구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부터 저희가 미리 좀 들어갈까요? 일단은 학기당 하나만 제출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고3 원서 쓸 때 고르게 됩니다. 학기당 뭘 골라서 대학에 제출할지. 일단 우리 친구 나중에 내신도 보겠지만, 수학 내신이 좋은 편이에요. 그죠? 1등급도 있고 뭐 2등급도 있고 수학 내신이 좋은 편이긴 한데 뭐 이과를 지망하시기 때문에 수학 경시는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3학년까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뭐 1학년 1학기 때는 뭐 수학 창의력 1등 한 거, 1학년 2학기 때는 수학 구조물 대회 요걸 쓰겠죠. 왜냐면 사회과 토론은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고르고, 2학년 1학기 때는 영어 말하기 대회 1등. 주요 과목의 수상 등수가 높은 거 위주로 쓸 것 같습니다. 주요 과목의 수상 그 등수가 높은 것 위주로 하나씩 셀렉해서 내면 제일 베스트일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면 과학 쪽 수상을 보완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2학기 때 과학 경시 있어서 그거 보고 그거 있어요. 위주로. 그럼 이과 황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그 조금 더 밸런스가 맞지.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치, 그치. 전반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 여러분들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자치회 부회장 출신이네. 친한 애들 사이에선 좀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편? 네. 제가 제 성격대로 있는 대로 그냥 막 해도 어차피 따를 애들은 따르고 아닌 애들은 어차피 걸으면 되니까. 오. 야, 좀 확실한 좀 강한 리더. 선택적 리더. 거진 건 약간 마키아펠리 보스. 선택적. 그러니까 올 사람만 와라. 자율활동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위험한 과학책을 읽은 후에는 영화 300처럼 태양 가리기라는 부분에서 태양을 가리기 위해 필요한 화살의 개수를 구하는 것에 대해 저자와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폼을 써내기 위한 그 폭을 이용해 널리를 구이를 구함으로써 독창적인 수학적 사고방식으로 친구들의 호응을 얻음. 저게 그 경시대회랑도 이어져. 이를 바탕으로 수학 창의력 골든벌에 참여하여 두각을 드러냄. 야, 기본적으로 책 한 권 읽었는데 거의 개안이 됐거든? 잘 쓰였어, 생기부가. 야. 저는 너무 좋게 봤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학과랑 연결이 되진 않는데 그냥 충실성이 보여. 그 지금 위험한 과학책에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있길래 지금 창의력 골든벨까지 1등을 하죠? 저 책은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이라서. 근데 그래서 좋아. 솔직하다. 그래서 흔한 책이 아니라서 오히려 더 경쟁력 있어요. 그럼 어떤 지적 호기심들이 묻어난 창체였다. 완전. 동아리 좀 볼게요. 와, 브로콜리 좋아하셔? 약간 동아리 말아먹어서 쓸 거 없었어. 아니 근데 이게 브로콜리 DNA 추출 실험이 모든 이과에들 생기부에 있어. 예? 저게 엄청 흔한 주제야. 저거랑 무슨 나일론 합성 실험이랑 여러분 알죠? 국룰이야? 무조건 들어가. 저게 제일 흔한 거. 그러니까 쓸 게 없어 썼다고 바로 나오네. 저거는 무의미해.
두 번째 건 괜찮았어. 저거 균을 분리하는 것이 의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됨. 이게 은근슬쩍 본인 관심사랑 연결을 시키기 시작하잖아요. 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좋아. 그래서 나는 동아리에서 첫 번째 문단은 의미 없다고 봤고, 네? 두 번째 문단은 확실히 가산점이 들어갈 것 같아. 예, 그리고 예. 그람이 염색법을 활용해서 특정 세균에만 반응하는 항생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탐구함. 뭘 탐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보이고, 이 지적 호기심이 활동까지 연결되고, 무엇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의학이랑도 연결이 되고, 확실히 자기가 좀 집중한 분야와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게 드러나는 그런 생김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왕동 때 아예 의예과라는 워딩을 써버리네. 여기서 맞아, 맞아. 여기가 써져 있어서 이건 좀 다행이고, 확실히 이 친구가 이과 최상위권으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의예과까지 목표로 한다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나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씀하세요. 일단 진로활동 첫 번째 문단이 흔히 학생들이 하는 실수야. 부작용 때문에 뭐 가족이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의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진짜 많은 스토리텔링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솔직한 거야. 내가 왜 그 직업에 관심을 가졌는지 너무 솔직한 나머지 학술적이지 않은 거지. 아... 그래서 막 심한 경우는 역사교육과 희망하는 애들은 설민석 이야기 써. 미디어 학부 희망하면서 그냥 1박 2일 PD 뭐 이런 거 쓰고. 근데 그거는 이제 대학교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 크게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너무 개인적인 경험 위주로 쓰기보다는 제가 아까 좋다고 했던 좀 학술적인 얘기 위주로 가지고 가주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 경험을 강조하려다가 학술적인 좀 특색을 잃을 수 있다. 그치. 그런 감성,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관련 학습 공동체 참여하여 멜라토닌 2명, 척추 관협착증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함. 야, 이미 구체적이야. 보고서 작성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탐구 활동까지 다 들어가 있고, 저거는 진짜 만약에 또 막 면접 같은 게 있게 된다면 저런 걸 좀 물어보지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좀 내신을 보고 이 친구가 과연 의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2.32, 1학년 2학기 1.75, 자, 2학년 1학기 2.04로 이 정도면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다 하면 2.04 정도.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은 이 의대를 간다고 했을 때는 정시까지도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일단 그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겠죠. 힘들어요. 일단은 세특까지는 여러분들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특 한번 볼게요. 세특도 되게 충실해. 세특 모든 충실해.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한 게 티가 나. 나는 귀여웠던 거 하나 있는데. 세특에서? 영어 마지막 줄. 자신의 진료 분야인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의사소통의 자세를 이해하고 진로 발표 활동에서도 의료인으로 갖춰야 할 자질으로 공감 능력에 관해 언급한. 공감상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미, 공감상 7등한 거잖아. 이미 의사야, 의사. 조금 아쉬운 게 네. 너무 이제 귀여움에 그친 거지 이 내용이. 그러니까 좀... 공감 능력 요 정도에 그친 게 조금 아쉽죠. 저 한 번만 짚을게요. 통합사회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3권 분립 게임 활동에서는 행정부 소속의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역할을 맡아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해 국내 의약팀과 로비를 진행하여 4천만 명분 이상의 백신을 출시 전에 조기 확보를 하는데 기여하였어요. 자, 이 정도면 대통령 만나야 되거든요. 지훈아, 일단은 청와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통합사회 수업을 쌤이 진짜 그 활동에 최선을 다하셔서. 세특이 정말 좋아요, 일단. 세특 좋아. 세특 좋아. 그럴수록 내신이 좀 아깝습니다. 세특 너무 좋아. 통합과 분야에 생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 탐구학습을 진행함. 질병을 유발하는데 질병은 병원체인 세균, 진균, 바이러스 각각의 특성을 학습한 후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각각의 예방, 치료법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관련 서적과 과학 잡지 내용들로 자신의 가설을 검토. 사실상 이제 코로나 연구원이야. 의학 연구원이야 지금. 뭐 백신 부작용에 대한 해법 좀 알려주세요, 지웅 학생. 얘도 많이 아팠대. 나 너무 아팠어. 이게 지금 맞는 거야? 자, 이런 것까지 지금 지웅 학생이 질문해도 될 법한. 이후 레트로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질병들을 조사하고 레트로바이러스의 특이점인 RNA에서 DNA로의 역전사 과정을 선행 탐구를 통해 학습한 바이러스의 특성과 전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함. 와, 너무 좋아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머지 세특은 네. 귀엽긴 해, 성의가 보여서. 근데 막 아주 심층적이진 않거든. 근데 이 부분에서 이 학생의 학습 역량이 확 드러나지 않나. 오, 좋습니다. 자, 바로 2학년 내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육하고 예술 성취도 A인데 축구 잘해요? 아니요. 농구를 좀. 농구 네. 좀 치나? 키가 몇이야? 83이요. 오? 반전. 예상 못했다. 근데 이것도 깨알같이 근경련이랑 연관시켜서 약간 이제 의대를 노리는 약간의 그 체육 세특도 챙겼네. 약간 신경 쓰지 않았나. 2학년 내신. 수학은 근데 진짜 수학 영어를 잘해. 표점이 여러분들 20점대로 떨어지는데도 90점 이상 맞아주고 화학하고 생명과학으로
2학년 1학기를 좀 스타트했네요. 그할 말이 있는데 생명과학이 뭐 같은 게 95점인데 3등급이야. 뭐야? 중간 다 맞고 수행을 올 만점 받고 기말에 두 개를 틀렸는데 너무 1등급 놀래. 끝자락부터 예. 저까지가 다 똑같은 개수를 틀렸는데 배점 때문에 갈려가지고. 너무 아쉽다. 아쉽다. 아, 진로 선택 과목도 살짝 보죠. 심지어 시가 안 주네, 이 학교. 그러니까 다 몰아줘, A에. 이러면은 이제 그 수시 좀 학종을 보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겠죠. ABC의 분포 비율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응? 그런 경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지. 다 A니까. 네, B도 없어. 저거는 학교에서 조금 변별을 해주는 게 아마 수시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독서도 역시나 2학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딱 2학년 이상 학생들만 좀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가 많은 편은 아닌데 괜찮은 책들이 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유전자를 고를 수 있다면 본인의 관심사가 조금 드러나서 저런 책을 좀 많이 써주면 좋지 않을까? 수학이 필요한 순간, 어떤 순간이에요? 어떨 때 본인 수학이 필요해요? 안 써요. 안 써요. 대학 교수가 수학 언제 필요한데 안 써요 대답하면 어떡하냐 지웅아. 그래, 교수라고 이거 미리미리 생각해야지. 연습을 안 써요가 뭐냐. 근데 우리 역발상으로 안 써요. 그러나 뭐 이렇게 아, 들어가면 그런, 근데 말 장엄하게 잘해야 돼. 그러나. 완전 날아가거나 너는 완전 천재 소리 듣거나 둘 중에 하나다 내가 봤을 때.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자,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지용 홍길동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활동에 대한 적극성 때문에 내신은 약간 좀 본인 실력만큼 못친 경향이 좀 있다. 너무 적. 딱 보인다 일생이. 우리가 보여, 여러분 보여. 생기부를 보니까 이 친구 학교 생활이 어떨지가 눈에 보여요. 바로 레이업 쏜다는 거지. 쉬는 시간에 레이업 쏘고 여러분들 바로 옷 갈아입은 다음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활동 있으면 그다음에 야자 때문에 한번더 나가고. 어디든 있어. 그리고 이 친구의 인성까지 드러납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의사소통 능력과 발표력이 우수하여 글짓기 및 토론 활동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능력을 인정받은. 그래, 수상도 말을 해주잖아. 의사가 갖출 인성 까지 의료 윤리까지도 갖춘 인재다. 이런 사람이 의대 가야 되는데. 내신이 진짜 아쉽다 얘들아 진짜. 자,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인재로 성장이 기대되는 학생님. 자, 그럼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지웅 학생의 고민상담. 고민이 있죠? 수시와 정치 상식에 갈팡질팡하고 있고 이 사이에 좀 부모님과의 충돌이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모의고사가 계속 잘 나오다 보니까, 아니 물론 1, 2학년 모의고사랑 3학년 모의고사 차이가 나는 건 알지만. 자, 잠깐만요. 자, 1, 2학년 모의고사 성적이 올 1이에요. 다올 1입니다. 1이고 뭐 육모도 다 1이고 구모도 다 1이고 최근 육모 구모가 올 1입니다 이 친구는. 육모는 4개 통합해서 4개 틀렸습니다. 뭐 전체에서 4개 틀렸고 진짜 잘했네. 네. 구모는 5개. 구모 5개. 와 4개 진짜 잘했는데? 이런 느낌이란 건데 왜 부모님은 반대를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최악의 상황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한 방이니까. 사실 우리네 부모님들은 정시 수능 이런 걸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도 상담해서 학부모들 만나 좀 그런가? 국룰. 근데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내신이 4고 모의고사가 1이야. 그래도 수시로 가길 바라셔. 뭔가 내신. 그냥 정시는 막연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 사실상 우리 학생이 지금 의대를 노린다면 앞으로의 내신을 아, 1 나와도 힘들지. 힘든 의대 수시가 힘든 상황입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정시로 가지 않으면 본인이 목표라는 지원을 못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조금 3학년 때까지 계속 충돌을 조금 줄여 나가면서 그 3학년 모의고사로 보여준다면 어머님한테 수능도 잘 볼 수 있다는 안정감마저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지금 성적이 나오는 친구기 때문에 맞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부모님과의 의견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나는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 요구만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요구만 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 내가 요구를 하고 싶으면 뭔가 어머님의 요구에도 하나 드리고 하나 받아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네? 수시를 원하는 엄마의 마음도 이해해서 네? 시험 기간에 내신을 해볼게 엄마. 그렇게 엄마의 원하는 걸 하나 들어드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자 때 이제 내 공부하는데 정시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종 그 수능 선택하고 싶은 과탐은 정했어요? 생지. 아, 생지로 갔구나. 그러면 지금 학교 내신에서 들어가는 과목이 뭐예요? 지금 과탐을 보는 게 지구과학이에요. 그러면 사실 과탐은 학교 수업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그 맞춰서 수업을 거의 다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완전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쌤들이 눈치가 보여서 너희들이 용납을 못할 거야. 왜냐면 우리 학교 수시 실적을 낼 만한 친구인데 딱 보고 얘가 의료의 목표인데 내신 딱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걸 강제를 시킬까 분위기가? 정시로도 배출한 건데 근데 그게 머리로 아는데 그게 가슴으로 안 되는 거지. 아 아까 그 가슴으로 이 아이를 수시해서 못 내놓는 거지.
근데 나는 무조건 하는 게 맞다고 봐. 또 학교 수업 시간. 왜냐면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면 의대가 돼요. 사실 요 정도면 직어국에서 인서울 의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고3 때도 성적인데. 나오면,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대를 가려면 정시로 갈 텐데 제 생각에는 보험의 성격으로 뭐 연대나 고대 일반과를 쓰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럴 생각이 있어요, 친구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아니요. 아예 보험으로도 안 써요? 아, 네네. 반수도 안 하고 그냥. 네. 현역 의대? 네. 근데 그 정도면 정말 들을 필요 없지. 근데 그 정도 다 포기해야 돼. 어차피 막 수시로는 의대만 간다 했는데 내신은 지금부터 1등급 따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 사실은 학교의 어떤 그 선생님들의 믿음 이런 것까지 그냥 본인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실제 실천까지도 확고하게 나가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높은 확률로 스카이 아예 안 써도 의대는 논술을 쓸 거예요. 수시를 한 장도 안 쓰진 않을 거고 의대 논술을 쓸 그쵸? 확률이 높은데 왜냐면 수학과학이니까 의대 논술은 수학과학 잘 나오면 할 수 있거든. 근데 그치. 내신을 아예 버리면 논술에 방해가 돼. 그러니까 몇몇 학교는 내신 1, 2, 3등급은 막 0.1점씩 깎다가 맞다. 내신 4등급부터 맞아, 막 맞아, 5, 6점 깎아. 그러면 의대 논술이란 카드가 없어지니까. 오. 그리고 인서울 의대 중에 이렇게 깎는 학교들이 있어. 그치. 아예 놓더라도 나는 한 3등급 선은 시험 기간 2주만. 근데 사실 요 정도 실력이면 방학 때 바짝 하고 수업 시간에는 수업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고3부터 정시 파이트 못 들어가라. 고2 겨울 방학. 고2 겨울부터. 근데 본인은 어떻게든 학습량을 또 확보하고 싶은 거죠? 지용 친구? 네. 근데 나는 그거를 그냥 시기를 구분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에 100%를 수능에 썼을 때 그 100% 효용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있고 예를 들어 겨울방학이랑 3학년. 어? 그리고 그냥 내가 시간 좀 아깝더라도 내신에 썼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논술에 영향이 있는 시기가 시험 기간 한 2, 3주니까. 근데 의대 논술은 그 논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치? 주말에 3시간만 하면 돼요. 수능을 2학년 겨울까지 끝내놓고 그렇지. 3학년 주말에 일주일에 3시간만 그치. 하시면 돼요. 그치. 아무튼 저희가 생기부도 다 보고 질문도 다 받고 이렇게 심층 상담 해드린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의견이라 생각하고 본인 주체적으로 잘 선택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 그 국어. 국어 공부 관련해서도 또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좀 민영 선생님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독해 방식인데 이 독해가 양치기로 되느냐 미리 이제 독해 스코어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3학년 국어까지 풀어도 1등급이 나오는 친구인데 그 이상의 확신이 안 든다? 솔직히 정시로 누리려면 하나 이상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치? 다 만점 맞겠다. 좀 높은 고득점을 노리고 싶은데 1컷 아니면 1컷에서 하나 더 맞는 그 정도밖에 거기서 멈춰 있어가지고 1컷에서 하나 더 맞는 정도면 의대가 되긴 해. 수학을 1컷에서 통합형 기준 한두 문제 더 맞으면 뭐 근데 고정 1 나온 친구들은 자기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른대. 엉큐로 읽고 답이 이렇게 선택지에서 올라오니까 약간 그런 수준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3학년 올라가서는 뭐 그런 거 할 거예요. 만약에 시험 현장에서 100점을 노리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90점을 노리는 게 맞거든요. 정시에서는 100점 노리다가 80점 뜨는 것보다 그냥 기복 없이 90점을 맞는 게 맞아서 내가 어떤 제시문을 버릴지 소위 약간 왔고 보는 연습이라 하는데 그런 걸 스킬적인 건 3학년 때 할 거라서 그냥 지금은 양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워낙 지문을 많이 뜯어본 강사님들 이런 분들의 컨텐츠가 고3 때 무조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오히려 양을 쌓는데 지금하는 것이 맞는 길이다. 좀 더 안정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영 학생의 학업 고민 그리고 학교 생활 특이사항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상담을 받아봤는데 좀 소감이 어떠세요? 그 미미누 채널에서 예전에 했는 거 봤는데 그건 약간 좀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싶었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컨텐츠 평가를 한다? 네. 약간 성격 약간 코카콜라네. 톡쏘네. 약간 할 말은 한다 마인드네. 사이다 같네. 호달다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평소에 사이다란 말 많이 듣지? 아니. 아니라. 알겠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지방 사립 일반고 2학년 의대 목표 학생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지웅 학생 여러분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웅 학생 고생 많으셨습니다.